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향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이번 주말이 이제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7월 4일. 네. 그렇죠. 영화도 7월 4일 생도 있었었는데. 그렇죠. 7월 4일 날 미국 사람들은 뭐 하고 지냅니까? 추석 때 뭐예요? 추석 때? 그냥 도끼질하죠. 똑같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기 보니까 낮에는 퍼레이드 보고 근데 밤에는 불꽃놀이 하고 이러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확산 국면에 있는데 모여 앉아가지고 전부 다 걔네들은 또 뽀뽀를 잘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옮겨다니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냥 3차 대폭발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들도 언론에 있더라고요. 항상 있어왔죠. 뭐. 걔네들은 뭐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그 저기 그 유튜브 봤어요? 네. 아 기자들이 딱 있을 때는 마스크 안 쓰고 막 하다가 카메라가 싹 돌아가니까 마스크 탁 쓰는. 네. 그 장면이 잡혔대. 자기도 무섭죠. 일단 이게 그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안 늘어나. 이거죠. 어린애들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4월 중순경에 고점을 찍고 사망자 수가 그 코로나 확진자 수랑 같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사망자 수가 300에서 한 5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안 늘어나고 있어요.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옆으로 좀 횡보.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왜 이 사망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뭐 괜찮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코로나 이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셧다운이었어요. 맞아요. 셧다운 때문에 경기가 멈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기가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자의적인 뭐 침체다라고 언급을 하는 정도로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이슈 그러니까 그 경제 셧다운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는 누구냐면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진자 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확진자 수가 증가하네? 셧다운.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각 주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경계 재개하라고 해도 안 하죠. 개인들이 안 하죠. 왜냐면 잘못하고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그게 내가 서 팀장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장을 너무 좋게만 보면 모든 것 막 그걸 끌어와서 이제 좋게만 보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좋게 움직임은 좋게 본 사람들의 얘기가 이게 시장의 움직임은 그 사망자 추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확진자 수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확진자 수 자체가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뭐 사망자가 별로 안 늘어나니까 경제 재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일단 주류 판매부터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도 방금 전에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16개 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데 어제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 출발한 요인은 두 가지. 일단 화이자가 그 바이오엔텍과 함께 그 움직이고 백신. 있는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45명한테 저기 그 투여를 했는데 이게 초기니까 이제 그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하고 나서 이제 완쾌된 사람들보다는 그 중화항체 이제 그게 이제 1.8에서 2.8% 정도 더 높아지고 있는 두 배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면 일단 상당히 개선된 그렇죠 이제 초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은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그 지난번에 고용 보고서 발표될 때 마이너스 800명 예상을 했었는데 플러스 251만 명.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서프라이즈 하면서 시장을 좀 완전히 폭등을 시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오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나가타도 이제 그런 왜 그러냐면 그 전날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마이너스 276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도 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어저께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270만 명에서 플러스 306만 명으로 370만 명. ADP 잘못이야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나 물론 이제 지금 현재 236만 9천 명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낮아요. 예상치가 300만 명 증가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긍정적으로 봤냐면 이게 300만 명으로 바뀌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고용보고서 자체가 만약에 지금 현재 251만 명 그 수치가 만약에 이게 그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했으면 큰 폭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쇼크였죠. 그러니까 그 5월 보고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고용보고 자체가 여기에서 시장에 쇼크를 줄 정도로 지난달 수치를 크게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긍정적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죠. 지금 봤듯이 예상치를 하위했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는 49, 기준선이 50인데 이거를 뭐 좀 하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걸 크게 훌쩍 뛰어넘은 52.6. 이거를 주도했던 게 결국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 지수 이런 것들이 지난달에 비해서 뭐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다만 이제 이 ISM 제조업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고용 지수 이게 여전히 이제 개선되기는 했지만 기준선 50을 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단의 고용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100만 건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오늘 고용 보고 자체는 쇼크를 줄 정도의 지난달 수치를 크게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상승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고점 형성한 이후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미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판기업들이 다 튀었죠.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알파벳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잘 봐야 되는 것들은 이게 왜 뛰었냐. 이 알파벳이 구글 TV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가입 비용 자체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거 돈을 올린 거죠. 언택트에 한번 돈을 긁어보자 뭐 해가지고. 아, 그러면 당연히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그다음에 아마존의 아마존 TV 이런 것들 가격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 거기다가 이제 투자 의견 상향 조정도 있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인 거.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그 광고 취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을 보니까 그 여파는 뭐 크지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쪽을 보면 화이자는 뭐 그랬고 뭐 이쪽 그 아메리칸 타워라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미 많이 빠졌고 관련돼서 실적도 견고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인 거. 반면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일링스 같은 경우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 계속 빠지고 있고 3분기 가이던스 얘네들은 상향 조정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 달에 그 소비자들하고 이제 가격 협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낙관적이지 않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는 파산 기업들이 높아지면서 좀 부진. 특히나 이쪽 지방은행들의 낙폭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 코너크필립스나 셰일 기업들 있죠. 이쪽이 좀 문제가 있죠. 옥시덴테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거기다가 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자동차 판매 대수를 발표했는데 큰 폭의 하향 조정.
이게 결국은 이렇게 딱 보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들, 실적 개선 종목들 위주로 강세로 보이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기술주가 올랐다, 뭐 어쩌저쩌고 판기업들 런트도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인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테슬라가 또 오늘도 한 4% 정도 뛰었고 시간외로도 한 1% 정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요즘에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게 지금 관건이고 이게 포함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져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펀드 편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수급 개선 기대 때문에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LIT 지수 같은 경우는 0.6% 정도 상승에 그쳤고, 뭐 이런 흐름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장중에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FOMC 의사를 공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왔지만 이런 주변 이슈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주요 경제 지표, 펀더멘탈의 반응을 하고 있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시장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 5월 초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12개월 포워드 그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었고 당연히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140조 원 초반대 정도에 그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분기, 그러니까 1분기, 내년도 1분기 거가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어저께 불허해서 내년도 2분기 거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자체가 140조 중반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저께 보니까 148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 하드웨어라든지 IT 가전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2분기, 3분기에도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걔네들은 그 업종들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거 뭐냐면 업종별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흐름처럼 펀더멘탈 시장으로의 전환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또 하나가 실적이 그 개선되지만 뭐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도 좋은 종목들 이 정도로 뭐 귀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 리서치 쪽을 들어가신 다음에 그 리서치 쪽에 그 경제 전략 아무튼 실적 쪽에 들어가시면 이슈 분석 쪽에 보면 그 오늘자 올라온 게 있어요. 오늘자가 어디가 올라왔냐? 퀀트 쪽에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결론만. 아무튼 거기서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저쪽 그 뭐냐면 매출이 증가하는 종목들 있죠. 그쪽을 좀 주목하라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수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예상하면서 네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